조병과 신세계로 얼마 전 중년의 한 남성 의뢰인이 찾아오셔서는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시며 돈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어디론가 다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지다니요? 이혼하려고 재산 분할 때문에 통장을 쭉 살펴봤는데 돈이 어디로 가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자 화가 난 의뢰인은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자존심 긁는 소리를 하며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돈 다 어디 갔어? 무슨 돈? 돈 빼서 다 어디다 뒀어? 어디다 두긴 뭘 어디다 둬. 먹고 사느라 다 썼지. 아, 갖다 주면 얼마나 갖다 줬다고. 아무래도 진정 아빠 앞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변호사님. 제 전 재산인데. 소송 과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마누라가 집을 아예 빼버렸어요. 제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겼대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벌어진 거죠? 이불이... 이불이요? 의뢰인은 뜬금없이 이불 이야기를 하며 흥분하셨고 목소리에서는 다급함이 느껴졌죠. 이불 속에 돈을 제가 숨겨놨는데 이불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불 속에 현금을 빼서 숨겨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내 몰래 돈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이삿짐 센터에서 분실됐으면 어쩌죠? 아내가 이불을 가져갔으면 어쩌죠? 그러니까 그 이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마 아내 짐 속에 섞여 있거나 이삿짐 센터에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의뢰인은 많이 흥분한 상태였고 저 역시 이 상황이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 이불부터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삿짐 센터에 가볼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다행히 이불은 이삿짐 센터에 잘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변호사님, 이불 잘 찾았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네, 좀 괜찮으신지. 네, 이제 진정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절박한 마음은 알지만 어떤 식으로든 재산을 숨기시면 안 돼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측에서 친정아빠 앞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판사님께서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서로 속인 것들이 드러날수록 부부는 깔끔하게 갈라서지 못했어요. 몇 달,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히며 재판장에서 만나야 했고 그렇게 끈질긴 인연을 이어나가야 했죠.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다면 서로 간에 정직하게 이혼에 임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가져가야 합니다.